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지역이 오늘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에 조금 온것 같아요. 밤에는 제가 잔소리를 안 하고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비를 조금 맞은 것 같은데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제 비를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얼굴에 조금 물기가 이렇게 있죠. 물보석이 맺혀 있죠. 얼마나 아이들이 비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비를 맞고 지금 이제 비가림막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앞에 창틀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뒀었고요. 여기 밑에 틈새 선반에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몇 아이들 빼고 제가 베란다 생장등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 생장등 아래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맞은편 선반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생장등을 켜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틈새 선반에 있던 아이들하고 창틀에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다육생활도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렇게 생장등 제가 지금 선반 3개를 켜줬는데요.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아우 아이들은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걱정이 됐는데 요렇게 이제 요즘에는 생장등이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저도 생장등 몇 개를 샀는데 저는 이제 생장등 사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작년부터 이제 두 번째, 두 해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훨씬 그 마음에 안정감도 들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제가 거리대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거리대가 총 6개인데 6개 아이들은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틈새 선반 아이들도 그대로 자기 자리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여기 베란다 선반이니까 옮기기 쉬운 틈새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잠깐 옮겨놓고 오늘은 비를 피해서 이 아이들을 눈맞춤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가 2005년 그 카카오 스토리 아시나요? 카카오 스토리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2012년도 봄에 제 다육이 거실에 있는 제 다육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못해도 2012년도부터는 그 다육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13년 차인데 제가 기억에 그 전부터 키웠는지 그때부터 키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어쨌든 2013년 봄에 저희 집에 그 거리대 모습도 보이고 아이들 다육이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13년 차인 것 같죠? 그래서 그때는요 생장등도 없었고 거리대도 뭐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진짜 아무 지식 없이 막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생장등이 나와주니까 확실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도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 열심히 따라가야 되죠. 다육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생장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좋은 생장등을 요럴 때 쓰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을 들였냐면 여기 지금 롱분이 많은데요. 여기 창틀 틈새 선반이기 때문에 그 윗단은 제가 다 롱분들로 많이 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롱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 아이 살로예요.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 장미 같죠? 아, 이쁩니다. 요렇게 장미, 호리병 같은 요 프로방스 화분, 호리병처럼 생긴 요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놓은 모습인데요. 꽃다발처럼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들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초가지 화분 있잖아요. 요 초가지 화분이 이렇게 네 개, 제가 네개 갖고 있는데 네 개가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모아줬고, 요 아이 파랑새고요. 제가 요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 있다 보면 화엽을 못 드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온 김에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일좀 끝나고 나면 밤에 이렇게 화엽 정리, 여기 화엽 많이 보이시죠? 화엽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면 내일은 이제 다시 내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버클리금이 이제 이렇게 핑크빛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목대에 이렇게 보세요. 자구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대가 보시다시피 엄청 목재라고 돼 있죠. 이 아이가 나이백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묵둥이를 사가지고 이 묵둥이들을 사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뭐든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묵둥이를 사면은 바로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은데, 이렇게 목대에서 목대가 혹시 이제 뭐 고사가 되거나 뭐 이럴까봐, 목대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중뿌리를 많이 내잖아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아이도 완전 나이백이에요. 여기 지금 공중뿌리 많이 보이시죠? 그것처럼 이 아이도 혹시 목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자기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요렇게 지금 목대에서 자고를 많이 내는 건가? 한편으로는 요런 생각도 들어서 요 아이를 지금 제가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버클리금이 조금 까다롭기로 유명한 아이잖아요. 너플너플한 이런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요런 입장들이 저는 너무 매력있고 예쁜데, 한편으로는 조금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요, 집시인데요. 이 아이가, 제가 이 아이도, 제가 작년 5월에 들인 아이인데요. 엄청 목둥이를 너무 싸게 주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덥석 이 아이를 그냥 수영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1년 동안은 예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입장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작아져서 이 입장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올 가을 들어서 얘가 이렇게 공중뿌리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이번 달에 한번 팠습니다. 그랬더니 뿌리가 1년 반 동안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뿌리를 제거를 하고, 이 아이가 나이백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뿌리를 내고 있느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도 얇고요. 여기서 지금 밑에서 뿌리를 빨리 못 내니까 여기서 공중뿌리를 사르려고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육이 사실 때 너무 어린아이 사면은 또그 아이가 달궈질 때까지 엄청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아이 있죠. 너무 목둥이는 아니고 얘처럼 이런 아이들처럼 너무 나이백이 말고요. 청장년층을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짱이맘님 실방에 한번 들어갔더니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청장년층이라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딱그 말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살 때는 너무 애기도 말고요. 너무 오래된 아이 말고 그 중간 청장년층 아이를 사서 한몇년 예쁜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 아이도 걱정이 되고 요 아이도 왠지 그냥 걱정스러워서 카카오 스토리를 뒤지다가 제가 옛날에 꽂혔던 이 아이를 한번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이 아이가 축전이잖아요. 제가 아마 다육 생활을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이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를 아무 지식도 없이 샀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2012년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고 보면 얘는 진짜 나이백이거든요. 얘가 12살, 13살 됐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근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 뿌리를 완전 잘라고 뿌리를 새로 받은 게두 번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것도 몰라서 계속 해주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탈피를 하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인지 원래 이게 이렇게 하나 탈피를 하면 두 개나 세 개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 탈피해서 자기 얼굴 하나밖에, 본전치기밖에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제가 키운 정이 있어서 요 하트 모양 때문에 다육이에 푹 빠졌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되게 애지중지하게 되었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다육이를 고를 때는 너무 나이 많은 거 말고요. 너무 애기도 말고요. 그 중간에 아이를 잘 골라오는 그런 눈을 키워야 한답니다. 요 아이 멀로잖아요. 제가 이 아이도 3년 동안 이제 애기를 샀어요. 애기를 사가지고 3년 동안 엄청 열심히 달궈서 예뻐졌던 아이인데, 벌써 이제 4년 차가 되니까 벌써 뿌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꼭 다육이는 보면 3, 4년 지나고 나면 뿌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뿌리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새 뿌리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아이 지금 뿌리 제거하고 여기 들여놓은 지 거의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뿌리를 내린 느낌이 탁 듭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짱짱하고 여기 속립장을 보면은 짤동하고 아주 다져지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요 아이도 이제 잘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겉잎장은 이렇게 주황빛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멀로가 살아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지금 뿌리를 내리느냐고 이렇게 하엽이 중간중간에 막 졌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김에 요런 아이들도 뿌리 이제 하엽 정리도 하고요. 요 아이는 들어와서, 요 아이는 이름이 뭐니? 엘란. 요 아이는 들어와서 벌써 요렇게 예쁘게 이제 색감을 내고 있네요. 이 아이는 이제, 아즈아가 금인데, 이제 요렇게 막 조금 물이 이제 겨우 간신히 들어오는 모습이고, 요거는 라핀의 철아. 아, 예쁘죠? 자, 레몬로즈 금은, 얘가 왜 이렇게 요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새엽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활짝 폈으면 좋겠는데, 요거 만세 부르고 있는 추비바니 너무 귀엽습니다. 만세하고 있죠. 얘가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졌으면 제가 잘랐을 텐데 위로 번쩍 손을 들고 있어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얘는 제이드스타 금. 이렇게 빨간 손톱. 이 아이는 예쁜데 이 아이가 중간중간에 지금 하엽을 져가지고 수염이 완전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 아래 제가 생장등을 3개를 켰는데 요 아래 요즘에요 이제 요 아이들이 애원님 아이들이 잠을 깨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여기 속에서 초록초록 빛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잠을 막 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가 도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합식했던 분이 이렇게 하나 못 나가고 있었네요. 자, 얘는 다 죽어가는데요. 얘는 애트리얼 다 죽어가는 애를 제가 그냥 진짜 얼굴 엄청 작은 애들을 이렇게 심었는데요. 세상에 얘네들이 다 자란 거예요. 밥 공기 수용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풍성하게 됐죠. 세상에, 여기서 이제 달고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야말로 완전 푸릇푸릇 애기랍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이 많은 아이들이 다 강몸이에요. 다 잘라가지고 그냥 버리기 아깝길래 여기다 심은 건데 이렇게 너무 잘 살아줘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데 이 아이는 지금 성장하느라고 물이 들지 않고 지금 이제 간신히 꼭지점 살짝 들어오죠. 얘가 이제 나중에 놀러리 해지겠죠? 자, 요렇게 아이들 요것도 입고 아이들이고요. 제가 오늘은 요렇게 생장등 3개를 켰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저는 생장등 덕을 이렇게 봅니다. 생장등에서 물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비가 햇빛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둥이들 목대가 있어서 너무 예쁘고 좋은데 요 아이들이 지금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얘네들은 그 경로 우대를 이런 아이들은 경로 우대를 해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저랑 10년 넘게 살은 아이. 자, 이렇게 목대에 자구를 빠글빠글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베란다에서 오늘은 소식을 전합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이웃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이 비가 그치면 또 예뻐지겠죠, 아이들이.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